오늘 주제가 소울푸드인데 오빠 여기는 왜 소울푸드예요?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주로 가는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이 서민적이고 싸고 국밥류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. 여기는 가격이 싸진 않은데 여기를 딱 먹어봤을 때는 아, 이 정도 정성이나 시간이 들어간 스시는 지금 서울에서는 여기밖에 맛볼 수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소울푸드를 골랐을 때 약간 그런 오빠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랑 조금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.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 집 느낌이 기다림과 정성이 있어야지 맛볼 수 있는 거니까.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도 사실 그런 음악에 가깝다고 보여져, 지금 현재는. 왜, 그래도 사랑 얘기는 하는 거다. 그치,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 막 젊고 싱싱할 때 만들었던 그런 그건 음악? 그때의 사랑과 지금의 그치. 사랑의 차이는 뭔데? 좀 더 인간이 숙성이 된 거지. 참을 줄도 알게 되고 마음은 아직 스무 살 때랑 마음은 거의 변한 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긴 했는데 내가 하는 선택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조금 더 이성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. 오늘 하는 인터뷰는 이게 1회라면 맞아요. 왜 하게 된 거야? 식당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면서 오빠는 그냥 래퍼가 아니라 뭐 이런 다양한 고민도 갖고 있고 한 남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경영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막 이렇게 좋은 생각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. 그치. 맞아. 근데 주인공은 오빠야. 희경이 나중에는 인프라를 조금씩 사람들 소개하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보여주고 싶은 거네. 음식을 그치. 통해서 요즘에 조금 살이 오르신 것 같은데 그치? 다시 좀 빼려고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. 자꾸 이렇게 먹는 스케줄만 잡는다? 미안해. 전 이렇게 밥 양 대비 회가 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푸짐한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요. 부드럽죠.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냥 이런 게 소울푸드 느낌은 난다. 푸근함? 네. 그리고 보면 다 약간 숙성들이 들어온 것들은 색깔이 좀 되게 신선해 보이지 않죠? 검은티티하고 약간 근데 보는 거랑 입으로 들어왔을 때 또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. 입에서는 풍미가 훨씬 더 깊어지니까 좀 우리 같지 않니? 못생겨도 나 자꾸 끼어들려 하지 마. 아니 다이나믹 듀오 생긴 거 왜? 뭐 거치, 왜 힙합의 비주얼이잖아. 투박하고 좀 거칠게 생겼지만 뭐 안에 여러 가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거예요. 음악적 스펙트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.